아, 네, 안녕하세요. 젠지 감독 김정수라고 합니다. 되게 힘들게 진출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기쁘고 선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일단 플레이적 실수도 되게 컸었고 저희도 이제 상대방이 메타픽을 벗어난 특이한 픽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계속 수정했던 것 같은데 뭐잘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초반 전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영향이 없었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은 게 이제 1세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아직 뭐 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오랜만에 경기하니까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2세트부터는 조금 풀린 것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15일 만에 경기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월즈가 메타가 매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던 건데 계속 바뀌고 있어서 뭐 돌진 조합이 좋았다가 요즘은 대치는 조합도 좋고 OP 카드도 바뀌고 해서 계속 변화에 맞춰서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하는 친구들이고 후반 운영도 좋은데 초반에 너무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하지 말자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냥 뭐그 플레이가 정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조금 유연하게 넘겨서 중후반 운영을 많이 보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선수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진 경기에서 되게 많이 오버에서 턴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했어야 됐는데 선수들이 계속 그냥 일단 들어가자나 하면 콜만 하고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 잘 누군가는 말려주자 얘기해서 좀 침착하게 하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 저희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4강에서 만난 티원하고 워낙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4강 상대끼리는 별로 막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틀 연속 최근에도 가장 마지막 스크린 이틀 연속 다 티어나고 했고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티어나고 많이 연습해서 지금 월즈 메타도 서로 열심히 서로 스크림에서 서로 상대방하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4강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전라인 다 중요한데 긴 선수, 제우스 선수 둘다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진짜 경기 당일날 컨디션 관리 누가 더 잘하고 멘탈적으로 잘 누가 집중 잘하냐 싸운 것 같습니다. 네. 벤빅적으로 워낙 특이한 픽도 좀 나왔어서 그냥 저희가 싸웠던 건 대해서 조금 더 플레이적으로 오늘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도 다 플레이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경기 오늘 피드백 잘 해야 돼서 피드백 잘 해가지고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변칙적인 픽이 나온다고 해도 메타 픽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메타 픽 위주로 연습하면서 그런 건 대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변칙적인 픽 준비했기 때문에 서로 잘 준비하는 팀이 더잘 준비하는 팀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먹는 거 같은 거 부분은 매니저님이 진짜 너무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컨디션 관리는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걷자고 해서 가끔 음식점 같은 거 일부러 가서 쉬는 시간에 한 2, 30분씩 걸어오고 약간 공기도 맞으면서 리프레시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서로 재밌게 즐기면서 웃으면서 쉬는 시간에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T1이 엄청 강한 상대고 저희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엄청 많이 만났고 서로 잘하는 팀인데 월드 4강까지 온 이상 모두 다 잘하는 팀이라 생각하고 저희 역시도 잘하는 팀이기에 열심히 준비한다면 꼭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풀세트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은 3대 0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네. 거의 막 그렇게 막 기울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BLG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선수들하고 이제 남은 일주일 열심히 스크림하고 컨디션 관리 잘해서 이제 6판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은 올해 경기 다 이겨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스크림은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결과는 막 엄청 좋다 안 좋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림 결과는 괜찮았는데 오늘 실전에서 쓰는 게 약간 애를 먹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시원한 경기력으로 이기는 걸 많이 기대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실수도 많이 한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뭐 조금 보완해서 4강전에는 시원한 경기력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